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너에게 알리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이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디세우스는 그리스의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인데 그는 이타카의 왕으로 트로이 전쟁에서 트로이 목마를 고안하여 트로이를 함락시킨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20년간의 파란만장한 유랑 끝에 고향에 돌아와 자신의 아들 텔레마코스와 함께 자기의 성실한 아내인 페넬로페를 넘보았던 일당들에게 복수하였던 인물입니다. 이런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남부 이탈리아에 있는 안테모에사 섬의 바위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는 세이렌이라는 님프들이 살고 있는 곳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이렌들은 상반신은 여자의 모습을 하고 하반신은 새의 모습을 하였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수많은 뱃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이렌들의 노래를 들으면 모든 생각이 사라지고 행복한 마음이 되어 집도 아내도 아이들도 있고 한없이 그곳에 머물고 싶어지며 손과 팔에서 힘이 빠져나가 마침내 나른한 기분에 젖은 선원들은 배가 암초에 부딪히는 것도 모른 채 무아지경에 빠지고 결국 배는 산산이 부서진 채 침몰하며 뱃사람들의 시체는 그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경보를 듣다는 사이렌이 바로 이 세이런에게서 유래한 말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세이런으로 인해 발생할 끔찍한 상황이 두렵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세이렌의 노래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울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부하들에게는 밀랍으로 귀를 막아서 세이렌의 노래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자신은 배의 기둥에 단단히 묻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자신이 무슨 말을 해도 절대 풀어주지 말 것을 신신당부하고는 세이렌이 사는 그 바다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세이렌이 살고 있는 바다가 나오자 세이렌들은 하늘을 날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오디세우스는 그 노래소리를 듣고서 취해버려 자신을 풀어달라고 소리소리 쳤지만 밀랍으로 귀를 막은 부하들은 오디세우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세이렌들은 더 열심히 노래를 불렀지만 마침내 오디세우스와 그의 부하들은 무사히 세이렌의 바다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세이렌들이 지키고 있던 바다를 건너간 또 한 사람의 영웅이 있었는데 그는 오르페우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르페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특이하게 노래와 연주를 통한 음유시인으로 활약한 영웅이었으며 아르고호의 원정대 일원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르페우스는 어려서부터 리라와 기타를 잘 다루고 노래도 잘하였는데 그의 음악은 인간이 다다랄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오르페우스의 음악은 인간은 물론 동물과 산천초목까지도 감동시켜 그가 연주하면 온갖 새들의 무리가 날아와 그의 머리 위를 맴돌며 음악을 들었고 강과 바다의 물고기들도 무리로 뛰어올라 그의 음악을 즐겼으며 숲과 들의 짐승들도 그의 주변으로 몰려와 넋을 잃고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가 노래를 부르면 강물들도 흐르는 물소리 때문에 노래소리가 안 들릴까 봐 흐름을 멈추었으며
나무들은 좀 더 가까이에서 노래를 듣기 위해 오르페우스 쪽으로 휘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생명이 없는 돌들까지 오르페우스의 아름다운 음악에 이끌려 그의 뒤를 뒤쫓았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오르페우스는 이아손의 특별한 부탁을 받고 아르고스 원정대에 참가하였는데 이아손은 바다의 괴물인 세이렌의 요사스러운 음악과 싸워 이기려면 오르페우스의 음악이 꼭 필요하다는 스승 케이론의 충고에 따라 오르페우스에게 자신의 원정대에 참가해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아르고스 원정대가 세이렌들이 사는 섬 앞을 지날 때 세이렌들은 아름답고 신비한 노래로 대원들을 유혹했지만 오르페우스는 이에 맞서 리라를 뜯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때 대원들은 오르페우스의 아름다운 음악을 듣느라 세이렌의 노래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배는 무사히 암초 사이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오디세우스와 오르페우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디세우스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유혹을 피하면서 세이렌 섬을 통과했고 오르페우스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유혹에 맞서면서 세이렌 섬을 통과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은 세이렌 같은 마귀의 공격을 소극적으로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대적하며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오르페우스 같은 신적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성도에게는 주님이 내게 주신 신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으로 악한 마귀와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그럴 때 마귀는 패하여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원리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승리의 보장과 약속에 대해 말하기를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에게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권세와 이것으로 마귀를 이긴다는 영적 보장이 주어져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성도님과 성도님의 가정, 가문, 기업을 괴롭히고 넘어뜨리려는 세이렌과 같은 마귀들과 맞서 이기고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원수 사탄 악한 마귀는 세이렌과 같이 우리를 유혹하거나 도적과 같이 우리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거나 파멸시키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이 악한 마귀들을 대적할 때 이 원수 마귀는 우리 앞에서 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보장을 이미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 모든 영적 원리를 깨닫고 악한 마귀와 맞서 싸울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차게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남녀종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